네, 아, 오늘 제가 깜빡하고 마뉴팍투라 샴푸를 안 썼더니 아, 머리가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위해서도 마뉴팍투라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을까요? 아, 저번에 2주 전이었나? 그때 한참 헤어스타일이 좀 날아다니셨는데. 아, 그때 이제 청담동. 네, 맞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서서히 좀 자리를 잡아가는가 네. 싶더니 다시 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마뉴팍투라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에는 마뉴팍투라가 필요하지만 우리 증시 마감하는 데는, 증시 정리하는 데는 또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이 필요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타이랑 셔츠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오신 분들 보면 패션 센스들도 다 좋으신 네, 것 같아. 참 신기합니다. 아, 우리 영희사님도 또. 미용실 어디에요 도대체? 난 거기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네, 네. 미용사가 얘기하지 말라고. 청담동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 저는 관악구에 삽니다. 아, 관악구입니다. 청담동이 이렇게 질 줄이야.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굉장히 힘들 것 같았던 시장인데 그래도 아주 최악은 면한 것 같은 그런 시장.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한 시간 남기고 좀 많이 땡겼죠? 네, 좀 많이 땡겼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매매를 하면서 바닥이다 싶을 때가 있고 바닥이 아닐 때다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긴 가졌습니다. 솔직히 이제 바닥을 찍혔을 것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와가지고. 네. 근데 종목들의 반등 자체가 솔직히 매우 집약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좀 시장을 좀 더 쳐다봐야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봤어요. 보고 있는데 이사님이 외국인 삽니다 얘기하시고 그때 개인이 1000억 이상 팔았었거든요. 근데 저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네? 손절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투자자분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전화 끊긴 했는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극도로 공포에 온 건 맞습니다. 막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솔직히 이제 뭐 다른 분들 네. 이제 증시에서 약간 멀리서 증시를 바라보시는 평론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뭐 3천 포인트 지지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희 승질 내잖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계좌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 추석 전 기준으로 해서 네. 어떤 종목을 샀었어도 2차전지 빼놓고는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돌려막아서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종목을 잘 선택해서 방어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전이 들고 있으면 빼놓고는 없어요. 솔직히. 그럼 이 상황 자체가 3060포인트. 저 개인적으로는 3060, 3000은 깼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 마음은 깬 거예요. 지수는 3060일지라도. 예, 예. 이게 맞는 것 같고. 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강한 이유가 제약바이오가 강한 게 아니고 2차전지가 밑에서 땡겨서 그렇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시장이 저희가 과거에 종목을 매매하고 할 때 항상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먼저 돌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전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낙폭도 과대하긴 했지만은 올라올 때 일부 섹터만 한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반등 자체가 원래 찐 반등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올라오고 2차전지도 올라오고 바이오도 올라오면서 시장이 안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했을 때가 반등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쳐다보긴 하죠. 네. 이유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를 그 다음날 50포인트든 30포인트든 오른 다음에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제가 바닥이었지 그러면 개별주 단에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종목들이. 왜냐면 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됐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섹터들 그 개별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전 단계에서 전전 단계의 부분에서 지수만 좀 땡겨놨다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분위기가 아침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사님 가시자마자 꺾였어요, 솔직히. 20분 지금. 아, 그래 좀 이따 가시라니까. 아, 이사님 가자마자 갑자기 막 폭락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회의 끝나고
솔직히 화장실도 못 갔거든요. 긴장해가지고. 네네. 하다가 그때 이사님 가시고 이제 괜찮다 그러고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아. 응, 갔다 오니까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항상 매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편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 특히 이번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깁니다. 이번 주 인제 수요일인데? 인제 수요일인데 한 일주일 반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희망이 있으면은 네. 짧습니다. 짧고 주말에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딸이랑 뭘 해야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걔 아무것도 못 세웠어. 그 자체가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바닥을 우리가 아는 징후 시그널 자체가 이제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네. 그 자체를 이제 내일은 뭐 이러다 내일 또 2% 땡겨놓으면 또 그 감사한 거죠 솔직히.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지수보다도 훨씬 종목들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안 좋은 게 대충 끝나는 기미가 좀 보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것도 그렇죠.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인다기보다는 일단 확인하기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도 불안하고. 또 내일 모레도 불안한 이거기 때문에 빨리 어찌됐든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됩니다.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수급이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개인 분들이 좀 솔직히 이제 좀 걱정하기 때문에 배팅을 세게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몇 억 하시는 분들이 몇 백만 원 몇 요 정도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바닥지역으로 후후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저도 이제 좀 느낌을 보고 좀 소통을 해보면은 이게 바닥 찍었구나 세게 질러야겠다 이런 식의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금. 그래서 물론 오늘 전체적인 지수라든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네.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헝다그룹이 1조 8천억 유동성 확보했다 그래가지고 홍콩 시장도 반등이 나왔고. 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헝다 봐야 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헝다가 또 아니었던 거예요. 또. 헝다 10%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알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최근에 국채 금리 급등 1.5% 이상 했는데 네, 네. 뭐 아침에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물가 상승이 파월이 일시적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는 지속적이 되고 한동안 그래서 지금은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시장 인식을 한 것 같고 그 중기적으로 우려는 아닌데 요 한두 달 혹은 요 요런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 눌릴 수 있다 근데 요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는 3월 달 생각이 나는 거예요. 3월? 3월 달에도 국채 금리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아, 그리고 그랬었죠? 지수가 빠졌었고. 네. 그러면은 3월 달에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은 그때 결과 지금 결과 좀 다르게 빠지거든요. 근데 무섭게 빠진다라기보다는 그게 좀 사람을 지치게 하면서 빠진다라는 느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는 모습이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훅 빠지고 옆으로 기다가 살짝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훅 빠지고 네. 또 옆으로 기다가 살짝 네.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다시 한번 훅 빠지고 이런 이른바 계단식 그렇죠. 질리게 하는 천수답 느낌 네. 계속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저는 빠지는 것 같아서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지치거든요 사람이. 네. 사람이 지치면 투자 심리도 안 좋아지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은 무분별하게 주식 손절이 나오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무분별하게 주식 손절이 나오고 2차 투매가 나오면 바닥이다. 그런데 아직 투매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 하나도 안 나왔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저 현금이 있는데 지금 주식을 세게 사야 되는데 바닥이라 생각한다면은. 근데 그거 자체도 글쎄. 그럼 뭐 어느 애널리스트 분이라든지 그 마켓 평론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지금은 어렵거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그래도 오늘 이제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찾는 게 차트를 좀 찾습니다. 차트를 이게 기대의 꽃이 예 기대의 꽃을 찾는 거죠. 네. 찾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깨질 때 코스닥이 200일선을 다이렉트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깨질 때 딴 거 깨지면서 아 이거 200일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미 깨서 끝나고 2% 깨지면 끝났고 120%는 한 번에 깬 거죠. 근데 여기 반등 나와야 돼 하는데 개파라고 시작해서 오늘 200일선 깨 찍고 바로 올려놓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그러니까 무슨 차트 얘기를 하느냐 없어 보인다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 말 드리냐면은 막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지면은 그거를 이제 기대곳을 찾게 되니까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기술적으로 할 때, 왜냐면 지난번 8월달 빠질 때 200선 찍고 올라올 때 그때 코스닥이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장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37포인트 빠져서 3060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1000포인트인데 장중에 1000포인트 깼었거든요. 네네. 깼다가 100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1001포인트. 예. 그래서 아 진짜 이거 1000은 지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000도 또 불안한 거예요. 아침에는 아침에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000 지지합니까? 그건 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솔직히. 3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네. 그 심리 자체는 이미 3000 이하인데 그러니까는 항상 어느 정도 3150에서 3150 이런 네. 박스로 최근에 얘기를 하다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지지선을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950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뭐 저희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매매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시장의 저는 특징이라 봅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그 말씀 잘해주신 게 개인 투자분들 사실 심리는 그러니까 코스닥도 천이잖아요. 천이면 사실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작년 비교하면. 근데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30%씩 끝나게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은 다 30%고 고점 이게 그 가장 높았던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덜 빠진 게 2차 전지하고 백신주들이 이게 시총이 커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받친 건데 지수는 받친 나머지 네. 중소형주 보면요 진짜 처참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말씀하신 건데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천이다 삼천이다 보다도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너무나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기다리면 올라간다 희망이라도 보이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뭐 내가 뭐 신용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오르지도 않은데 또 빠져버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손절매에 대한 좀 공포심이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오늘같이 미국장이 폭락한 날은 아침에 개인 투자분들이 기다렸다 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아침에 천억 가까이 손절매가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아 개인들이 일단 공포에 좀 질렸구나. 그 느낌은 저도 사실 오늘 좀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래도 좀 약간 재미없는 얘기만 드렸는데 네. 그래도 조금 그래도 강했던 섹터 좀 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오늘 같아요. 오늘 예. 개인은 한 1조 산 거죠? 9,600억 매수. 샀어요, 예. 네. 개인들은 샀고 기관 외국인 다 팔았고 네. 결국 개인들이 또 그나마 좀 지킨 네. 장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섹터가 조금 눈에 띄셨습니까? 그나마 이제 이사님께서 힌트 주셨는데요. 그 2차 전지가 제일 강했어요. 예, 저는 제일 강했고 이게 그 저희도 이제 매매를 할 때 네. 이제 장이 바닥이다 하고 이제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오르는 섹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섹터가 주도 섹터니까는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빠르게 했던 섹터가 아침에 이사님 말씀하신 그 대주전자 재료가 강하게 올랐고. 근데 오늘은 대주전자료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 1%밖에 안 오긴 했는데 장중에는 확 돼요. 근데 그게 변동성이 거의 미친 변동성이죠. 그러니까는 투자 왜냐하면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 호가가 굉장히 얇습니다. 매도 호가?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파시는 분들이 적은 거예요. 파는 사람 적고 매수하는 것도 적어요. 네. 근데 갑자기 시장 돌린다서 이거 빨갛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후훅 들어와요. 종목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장이 빠졌다가 혹은 지금 이제 어려울 때 반등이 반짝반짝 돌아올 때 네. 그때 종목들이 변동성이 7% 갔다 2% 갔다 그게 5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매매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종목 들어간다 했는데 그 종목이 7%에 샀는데 종가상 1%면은 정말로 지수가 바닥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7% 물려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도는 게 먼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그 2차 전지에서 이제 되게 특이했던 게 양극재가 대장인데 양극재는 오늘 별 볼 일이 없었고 동박. 동박하고 그 뭐죠? 리비안 테마주가 맞아, 갑자기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리비안 테마주라고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박주랑 오늘 뭐, 예. 리비안. 리비안. 그러니까 오늘 기준 종목으로 대원화성이 상한가고 무신이라는 게 17% 이렇게 오르긴 했어요. 근데 과거에 저 솔직히 전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리비안 상장 준비 20%.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테마성으로 상장 준비한다 한다 하니까는 일정 그 수급이 쏠린 것 같고요.
특별하게 종목을 쳐다봤는데 종목상에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좀 쳐다볼 수 있었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7%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그 미국 전기차 업체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테슬라 관련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큰 산업이 돼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까지는 리비안 테마주 상장 수혜주 뭐,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텔레그램 이런 데 막 돌아요 또 그럼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예요. 솔직히 그거 진짜로 무슨 급등 모시 있어요. 그러면 거기 딱 뜨면 막 붙는 거예요. 그 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예예 예, 그러고요.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저희 회사에서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그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저기 뭐 그 상향 때문에 타 업체 대비해서 두드러지게 일단 고평가 논란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뭐 SKIT 조금 불어쓰고 고수문 신소재 2% 정도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상승을 했고 조금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가 그 오늘 동반으로 물론 그 우리가 이제 볼 때 기술적으로 크게 이런 의미 있는 부여를 하긴 좀 어렵지만은 여행 업종이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항공 업종, 의류 업종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 섹터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안정화 된다면은 리오프닝을 좀 사겠다라는 시장의 목소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 시장이 좀 더 오르게 된다면 이쪽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혼자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런 섹터들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실적이 멀리 있는 섹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간에 장이 좀 안 좋아 버리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이제 실적이 안 좋다 증권사 보고 나올 때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지금과 실적은 괴리가 있다. 이거 나와 버리면 개파로 5%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를 네. 우리가 5월달에 봤거든요. 4월달 5월달에. 여행주 부러질 때. 그러니까는 네네네. 그것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직원들도 하는 말 자체가 2차 전지는 여기서 이제 차트가 잘 돌리고 있어서 이제 뭐 예를 포스코케미칼 들어갈 수 있는데 내일 만약에 빠져버리면 바로 손절매를 쳐야 되는지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네네.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저기 리오프닝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일단 오늘 시장에선 강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럼 이제 차장님도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어떤 분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쨌든 절대적 1위잖아요. 시총 하이닉스까지 네. 합치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못 가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어쨌든 못 가는 상황에서 결국에 다른 업종들 지금 2차 전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또 자동차는 또 의외로 버티더라고요. 약간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당분간 못 가 지금 오르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라도 다른 섹터가 돌려주면 그래도 지수가 의미 있게 반등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다. 이건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리지 않고는 시장은 지수 그러니까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 네. 자체는 의미 있게 반등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릴 때까지는 시장은 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건지.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갈 때 지수가 올해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3,300 넘길 때도. 4월 달에. 예. 네.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삼전 하이닉스가 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좀 보시는 스타일이세요? 일단 계좌를 매매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컨디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수 자체가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의미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컨디션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돌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기 바닥 잡아주고 어느 정도 위치만 잡아주면은 충분히 다른 섹터가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유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50에서 지금 3060이니까 3060에서 3100이 가더라도 확산되면서 가는 40포인트의 상승과 삼성전자 한 종목 올라가지고 혹은 하이닉스 두 개 올라가지고 오르는 상승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와서 말씀드린 게 대형주 단에서 오르는 날은 올라요. 예를 들어서 다 빠지다가 카카오 하루 올라서 지수 방어했고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올라서 지수 방어했고 그래서 저번 주에 3100, 3040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종목별로 보면은 그 종목이 의미가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시가총액 상위주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 내가 이걸 팔든 혹은 사든
내가 뭔가 매매를 하고 계좌상의 수익률이 올랐다라고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대형주가 유로잖아요 거의. 거의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시가총 네. 20여 년 있는 거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빼는 좀 밀렸고 좀 요즘. 그러니까는 일단은 전반적인 수준만 돌리게 되면은 저는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분위기 항상 분위기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2차전지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 뭐 여행 의류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오늘 힘이 받았던 그래도 그런 예. 섹터였고 뭐 이럴 때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오면서 저기 이제 뭐 투자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뭐 종목 얘기하시길래 일단 그거 찾아보세요 했는데 너 맨날 왜 찾아보라고 하냐 공부하라고 하냐고 얘기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오늘은 솔직히 뭐 그런 말씀 몇 번 제가 드리긴 했는데 네. 전 저기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받을 때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그 이게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주식이 진짜 잘하게 보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스트레스가 엄청 받을 때는 일단 잡니다. 자서 깨우지 말라 그럽니다. 집에. 풀릴 때까지. 잠으로 푸시는구나. 예, 저는 그래요. 예. 네. 요즘은 근데 술도 못 먹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장 엄청 안 좋고 그러면은 장 끝나고 이제 직원들끼리 스트레스 한번 풀자 그러고 6시 집에 가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6시간 이제 새벽 6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시간만 딱 하고 갑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이제 주사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각자의 스트레스 방법을 진짜 지금 좀 찾아 놓으셔야지 네. 그 나중에 매매하실 때 진짜로 이게 이거보다 더한 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찾아 놓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싶고요. 예 어떻게 푸시는지 혹시 한번 저도 좀 저는 스트레스 저도 많이 받죠 당연히 네. 이제 네. 오늘 같은 날 엄청 받죠. 내색은 안 하려고 하지만 아니 뭐 이렇게 장폭 나고 개인 투자자들 다 물려 있는데 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네네. 또 요즘에 또 좀 짜증 나는 게 자꾸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이 비교가 많이 되는 맞아요. 게 주주 가치 훼손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로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게 많다 보니까 좀 저도 굉장히 그런 건 좀 짜증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좀 바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정보도 제공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면서 풀어요 사실은. 아. 근데 이렇게 보고서를 또 새로 아니면 신문을 보다 보면은 이제 너무 뻔한 거 말고요. 어떤 보고서들은 진짜 내가 정말 몰랐던 걸 알려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어 새로. 아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좀 풀려요. 아. 풀리고 네. 그 저는 이제 스타일이 자고 일어나면 네. 좀 약간 잊어버려요. 그 전날 아.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그러니까 아. 전날 아무리 뭐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전 자버리거든요. 아. 누우면 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네. 오래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마 저도 아마 계속 맨날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못했을 아마 텐데. 방송 못했을 거예요. 아, 근데 주무시고 나면 좀 풀리는 그게 많이 풀려요. 아, 잠이 그래도 두 분 다 보약이시네. 네. 그래서 다시 좀 아 뭐 좀 다시 좀 화이팅 해보자 네. 이런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되시는 건 그걸 거예요. 이제 종목들이 많이 물려 계시니까. 근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규정상 제가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좀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예전에 매매할 때 이런 급락장을 많이 맞아봤잖아요.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제 시장을 맞추려고 이거 분명히 더 빠진다. 그땐 저 차트도 되게 맹신한 때라 다 던져요. 이건 무조건 깨졌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던지고 나서 좋았던 게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맞습니다. 아, 예. 아 진짜로 그래요. 아, 아 이거 한 몇 번을 그랬는데도 그게 근데 또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어요. 훨씬 결과 좋아요. 아 그래요? 그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 중에 선택할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OCI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OCI 같은 경우가 옛날에 중국에 막 이게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네. 저가 경쟁. 네. 그런 산업이면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게 물려있으면 그런 거는 솔직히 저도 기다린다고 돌아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악재 그냥 단지 사실 저도 메모리 지금 안 좋잖아요. 하이닉스 들고 계시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얘기도 그렇고 내년 컨센서스가 3분기에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에요. 네. 그럼 연말부터 돌릴 가능성이 높고 6개월 선행하면. 근데 그게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미래가 보이면 네. 그냥
견디라는 거죠. 아. 부담. 뭐 지금 어떡하겠어요. 네네. 여기 손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은 좀 약간 멀리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뭐 공통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녁을 좀 든든하게 먹습니다. 마니코 닭가슴살로 일단 먹고 나서 네, 가스알로 소화 한번 쭉 시키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제 마뉴팍투라 샴푸로 샥 시원하게 감고 본황칠 이노큐로 꿀잠 캡슐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누스 매트리스에 누우면 그냥 끝입니다. 아침에 이제 귤도 드죠. 아침에 이제 귤도 드죠. 귤도 드죠. 토마토. 혹시 여기 사시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렇게 풀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좀 있는 게 좋다는 네.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그러면 요 정도로 네. 네. 네,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 또 오시나요? 금요일에 오시나요? 네, 금요일에 옵니다. 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